이제 자해를 하고 치료를 받고 이제 와서 또 연습실에 왔는데 예쁜이 한 분이 이제 여자 보수를 대하셨어요. 귀를 만지면서 이제 예쁘다 정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얼음을 넣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거기 머리 받고 있는 멤버들 사이가 안 좋았다. 저 왕따였어. 나도 모르는 제가 왕따였던 거죠. 스폰 해볼 생각 없냐 막 이런 거 올 때도 있고 성기 사진을 그냥 보내는 분들도 있고 그 회사 4년 있었는데 정산서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. 개같이 벌어가지고 생활비 같은 거는 어떻게 충당하는데? 은행 대출? 전단지 알바도 했었거든요. 모델 일도 하고 친구 카페나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.